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격시사 고성국입니다. 네, 어제 우리 정부가 9.19 군사합의 효력을 전면 정지했습니다. 여야의 반응이 극명하게 엇갈려 나오고 있습니다. 여야의 입장을 오늘과 내일 차례로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입니다. 군 장성 출신의 김병주 의원 연결해서 말씀 듣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은 또 전 청와대 정무수석 최재성 수석과 함께 정치 현안들 깊이 분석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수요일의 고정 코너, 네, 본격 토론 최진영 변호사, 김준일 평론가와 함께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6월 수요일 정격 시사 출발합니다. 네, 정격 시사는 유튜브로 지금 유튜브 라이브로 지금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문자 참여도 가능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샵 9730으로 여러분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콩 어플 무료로 쓰시고요. 저희 KBS 1라디오 채널 정치, 경제, 사회문화 다양한 명품 콘텐츠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로 함께 해 주십시오. 네, 뉴스 브리핑입니다. KBS 우정아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첫 소식 아무래도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소식일 것 같으네요. 네, 최근 두 차례나 있었던 이 오물풍선 살포 또 GPS 교란까지 이런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이 정부가 예고를 한 대로 이 9.19 군사합의 효력을 정지를 시켰습니다. 어제 이 정부가 이 9.19 군사합의 효력을 전부 정지하는 안건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습니다. 이후에 이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로 효력이 발생을 했습니다. 정부는 남북 간의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효력 정지가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신뢰 회복의 기준이 무엇이냐? 이 정부가 제시를 한 건 북한이 이 국제법과 안보리 결의에 기초한 행동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네. 이번에 이 9.19 군사 합의가 사실상 이 사문화되면서 어제도 이 계속 좀 전해드리고 있는 대로 북한이 민감해하는 대북 확성기 방송도 지금 재개가 가능한 상황이고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이 군사훈련도 역시나 좀 가능해졌습니다. 일단 대통령실 측은 강대강 이 극단적인 대치를 좀 막기 위해서 실제로 이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기까지 북한의 반응을 일단 먼저 좀 지켜볼 것이다 이런 입장을 고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우 기자 전에 주신 대로 이제 합의가 사실상 사문화되긴 했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 합의를 수시로 어긴 것은 북측 아닙니까? 네, 그렇게 봐도 무방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이 합의 이후에도 북한이 먼저 지금껏 합의를 어긴 사례가 무려 3,600여 건이나 되는 걸로 집계가 됐습니다. 네. 여기서 큰 것만 좀 알려진 것만 먼저 말씀을 드리면 지난 2020년 5월에 우리군 이 중부전선의 감시초소 이 GP에 총격을 가했던 사건이 있었죠. 당연히 군사합의 위반이었고 정전협정도 위반한 거였습니다. 뭐 이런 알려진 건은 한 20건 정도로 지금 보고 있고요. 이외에 이 수시로 이 해안 포문 또 함정에 포신 덮개까지 열면서 위협한 사례까지 포함하면 이 북한의 9.19 군사합의 위반은 3,600여 차례에 달합니다. 네. 뭐 사실 이 정도 되면 합의를 지킬 의지가 뭐 없다는 거죠. 뭐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뭐 지난해 11월에는 본인들이 스스로 이 합의 전면 파기를 발표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이후에 북한은 이 파괴된 지피를 복원하고 또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을 재무장화하는 등의 후속 조치를 하기도 했었죠. 우리 군은 이번 합의 효력 정지의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에 있다. 이렇게 다시 한번 강력히 경고를 했습니다. 네.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 가스와 석유가 대량 매장돼 있다.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네. 정부 발표 후에 이 과연 그러냐 이런 관심이 높은데요. 우리 정부에 자문을 했던 미국 전문가가 들어옵니까? 네, 오늘 이 오전 11시에 입국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미국 액트지오사의 이 대표인데요. 이 액트지오사는 우리 정부에 자문을 했었죠. 이 회사의 대표이자 고문인 이 주도를 했던 비토르 아브레오라 박사, 아브레오 박사라는 사람이 오늘 오전 11시쯤에 입국을 할 예정입니다. 이 미국 액트지오사는 석유와 가스 등에 관한 이 심해 기술 평가 전문 기업입니다. 우리 정부는 이번에 이 국내외 교차 검증 과정에서 이 액트지오사를 통해서
지난해 2월부터 연말까지 이번 이 석유 가스전과 관련한 자료 분석 또 검증을 의뢰해서 결과를 받았습니다. 네. 지금 이 사안에 아무래도 국민적인 관심이 많고 뭐 일각에서는 의문을 좀 제기하는 상황도 있다 보니까 이 아브레우 박사가 직접 입국까지 해서 이번에 이 정부가 직접 이 팩트 체크를 하는 과정이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근데 이 액트지오사 에 대한 여러 가지 네. 의혹이 제기되고 있네요. 네, 지금 뭐 여러 가지 좀 온라인을 중심으로 많은 의심들이 나옵니다. 일단은 뭐 이 아브레우 박사, 이 주도한 이 박사를 과연 믿을 수가 있느냐는 겁니다. 이 우리 산업부와 이 석유공사는 아브레우 박사가 이 대형 정유사인 이 엑손모빌의 전 지질그룹장이자 이 30년의 경험이 있는 세계 이 심의 지역 탐사에 관한 권위자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 실제로 이 아브레우 박사는 금세기에 이 최대 유전으로 불리는 남미의 가이아나 광고의 탐사에 직접 이 주도적으로 참여를 한 사람이고요. 뭐 그 외에도 여러 프로젝트에 참여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게 설명입니다. 또 하나 더 제기된 이 주요 문제가 이 액트지오사라는 이 회사의 주소가 이 미국의 가정집으로 돼 있다. 또 홈페이지를 들어갔더니 접속조차 안 된다. 이런 이 의혹들이 나오면서 이런 업체, 이 소규모 업체 믿어도 되느냐 이런 의혹이 지금 계속 나오는데요. 네. 정부 설명은 일단 이 액트지오사는 대규모로 상시 운영되는 게 아니라 이 소수의 한 10명 정도의 전문가들이 이 프로젝트가 생길 때마다 이 모이는 조직, 그러니까 뭐 쉽게 비유를 좀 하자면 뭐 TF 같은 조직이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고 네. 한 말씀드린 대로 10명 정도 내외의 전문가가 있는데 이 모두 이 글로벌 에너지 기업에서 탐사 업무를 오랫동안 맡았던 전문가들이라는 겁니다. 뭐 또 지금 또 인터넷에선 뭐 실제로 지금 뭐 확인은 안 된 상황이지만 누가 이 본사를 가보니까 진짜 미국 가정집이더라 뭐 이런 의혹이 있는데 뭐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정부 설명은 나오지는 않고 있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뭐 워낙 소규모로 이 프로젝트 성격으로 이루어지는 이 회사다 보니까 뭐 이런 정도 수준의 임대공간만 마련을 해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 아브레우 박사 네. 기자회견도 합니까? 네. 이 기자회견도 지금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의혹이 제기되다 보니 그러니까 이 정부 차원에서도 이번 이 박사의 직접 입을 통해서 이 직접 설명을 통해서 속 시원하게 의혹을 또 해소를 하고 이번 프로젝트가 얼마나 이 신뢰가 있는지 직접 설명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자회견 일정 뭐 당장 아직 나오진 않았는데요. 방한 기간이 좀 길지는 않다고 하니까 오늘 내일 곧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4일, 5일 그러니까 어제 오늘 이틀 동안 한 아프리카 정상회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어제는 공동선언문이 채택됐죠. 네. 이 한국과 이 아프리카 48개 나라가 어제 공동선언문을 채택을 했습니다. 이 공동선언문에서 한반도 비핵화 지지와 또 경제협력을 통한 공동성장 방안이 제시가 됐습니다. 일단은 4차 산업의 필수적이라고 하는 핵심 광물, 이 핵심 광물의 공급망 문제는 이 양국이, 양 국가들이 대화 협의체를 만들어서 논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서 지금 가장 좀 추진이 빠를 것으로 예상되는 거는 이 흑연 같은 거의 우리가 좀 수입에 의존하는 광물들의 개발인데요. 뭐 아프리카는 뭐 자원은 풍부하지만 이 채굴 수준만 되고 있어서 우리가 이 아프리카에 이 채굴된 걸 우리 기술로 재차 좀 가공을 하면은 고부가 가치를 낼 수 있다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 네. 또 이번 합의에서는 뭐 도로나 항만 같은 이 대규모 인프라 공사에 우리 기업 진출도 늘린다 이런 내용도 함께 포함이 됐습니다. 네. 한반도 문제에 관한 논의도 있었고요. 네, 이 한반도 평화에 관한 문제도 역시 나왔습니다. 이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서 이 국제사회가 안보리 결의를 좀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는 점에 모두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이외에도 이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특히 아프리카 또 식량, 교육 문제에 관해서 우리나라의 지원이 좀 필요하다 이런 내용도 논의가 좀 됐습니다. 예. 네, 정부가 그동안 이제 의료계 전공의들의 사직서 수리를 금지했는데 이 사직서 수리를 허용하기로 했죠. 네, 허용한다고 말씀하신 대로 좀 방침을 바꿨습니다. 정부가 이탈 전공의 만여 명에게 내린 진료 유지 명령 또 업무 개시 명령을 철회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각 수련 병원장에게 내렸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도 말씀드린 대로 풀었습니다. 현장 의료진들이 지금 너무 지쳐가는 상황인데다가 환자들도 지금 이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정책 변경이 불가피했다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 이번 발표에 따라 바뀌는 건 이 복귀하는 전공의에게는 면허 정지 같은 이 행정 처분 절차가
전면 중단이 됩니다. 네. 만약에 이 사직을 선택하게 되면 일반 2로 이 재취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가 일단은 이렇게 이 행정 조치를 풀어주는 거는 일종의 좀 출구 전략, 지금 이 문제를 풀어주는 출구 전략을 제시하면서 좀 복귀의 길을 좀 다시 한번 좀 촉구를 하는 상황인데, 네. 뭐 일단 의료계 반응은 뭐 일단은 좀 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싸늘하다고요? 네네, 지금 반응이 뭐 좋지는 않은데요. 뭐 일단은 원론적으로 원칙적으로 이 의대 증원 방침 철회라는 이 원칙의 변화가 없다면서 의료계가 또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주요 병원들이 전공의들에게 정말 사직할 거냐, 사직 의사를 확인을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또 이런 상황에서 어제부터 이 의협과 서울대 의대교수 비대위는 어제부터 말씀드린 대로 이 총파업 찬반 투표를 시작을 했습니다. 네. 예, 문재인 정부에서 경제부총리 지냈던 홍남기 전 장관이요. 그런데 국가 채무비율 전망치를 고의로 축소 왜곡했다라고 감사원이 조사 발표했습니다. 예, 이 감사원의 감사 결과인데요. 이 문재인 정부 시절이던 지난 2020년 9월에 당시 추산됐던 이 정부가 발표를 했던 2060년의 국가 채무 비율은 64에서 81%다 이렇게 발표가 됐었거든요. 네. 뭐 특히 당시가 이 코로나가 한창일 때여서 뭐 추경 편성 등등 해서 예산 지출이 좀 많았었는데, 그래서 이게 좀 축소가 된 거 아니냐, 뭐 훨씬 더 많은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계속 나왔었거든요. 네. 이번에 이 감사원 감사 결과로 왜곡 이 축소가 있었다 이렇게 드러났습니다. 뭐 어떻게 한 겁니까? 네, 이 감사원에 따르면 애초에 기재부가 잠정 추산한 결과는 이 발표 수치의 두 배 수준에 달했다고 합니다. 예. 이 홍남기 당시 장관은 이 논란을 좀 관리하라 이런 청와대의 의견 전달을 받고, 홍 전 장관이 이 기존의 추계 방식까지 바꿔서 이 채무율 비율을 축소를 해서 발표했다는 게 감사원 감사 결과입니다. 네. 감사원은 이번에 드러난 문제에 대해 일단은 정책 결정 사안이기 때문에 직권남용 혐의 대신에 공무원법으로 이 공무원법 위반이다 이렇게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네. 홍 전 장관 측은 홍 전 장관은 정책 판단의 영역일 뿐이었다 이렇게 좀 해명을 한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뉴스 브리핑 오정아 기자였습니다. 예, 여러분 정격 기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 7시 32분입니다. 전격시사 날씨정보입니다. 절기 망종인 오늘도 더위와 함께 소나기 소식이 있습니다. 전국 내륙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올라서 어제보다 더 덥겠는데요. 낮 기온 서울이 31도, 춘천 30도, 전주, 대구 29도로 어제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낮에는 덥지만 출퇴근길에는 선선하니까요. 옷차림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쾌청한 가운데 오후부터 저녁 사이 강원도와 충북 북부, 호남과 경북 북부에는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강원 내륙과 산지에 5에서 20, 그 밖의 지역은 5mm 안팎으로 비의 양이 많지 않겠는데요. 다만 대기가 불안정해서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소나기가 오더라도 자외선은 매우 강하겠습니다. 현충일인 내일도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강원도와 전남, 제주도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20.4도입니다. 조하늘입니다. 이어서 이 시각 교통 상황을 KBS 교통정보센터의 정현정 씨가 전해드립니다. 네, 이어서 출근길 상황인데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으로 목천 부근에서는 소형 화물차가 고장나 있습니다. 기흥 부근에서 수원까지 막히고요. 달래내 고개에서 반포까지 어렵습니다. 반대 부산 방향은 반포에서 서초, 신갈분기점에서 수원까지 막히고 있고요. 경부 동탄터널에서는 고장난 승용차가 서 있습니다. 남사준이 부근에서 남사, 안성분기점 진출로에서 정체 있고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은 일직분기점에서 금천까지 막히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네, 정부가 어제 9.19 남북군사합의 전체 효력을 정지했습니다. 여야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야의 반응을 오늘 내일 차례대로 들어볼 텐데요. 오늘은 먼저 야당 측 반응을 듣겠습니다.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을 지낸 군사안보 전문가입니다. 그러니까 예비역 대장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병주입니다. 네, 어제 국무회의가 열렸고 그 직후에 의원님 기자회견을 하셨는데요. 어제 정부가 전체 효력 정지한 9.19 군사합의 있잖아요. 이게 네네. 어떤 내용이 핵심입니까? 네, 9.19 군사합의는 접경 지역에서 우발적인 충돌을 막기 위한 조치고요. 그래서 네. 군사적인 긴장을 완화하고 신뢰 구축을 하기 위한 합의된 내용입니다. 즉, 그 6.25 전쟁이 끝나고 나서 지상에만 완충구역을 줬습니다. 군사분계선 북방 2km, 남방 2km에서 비무장지대를 줬지 않습니까? 네. 근데 해상이나 공중은 그 당시 6.25 전쟁이 끝났을 때 우리가 압도적으로 해군력과 공군력이 북한보다 강했기 때문에 그러한 완충구역을 둘 필요가 없었던 건데 그러다 보니까 NLL 일대에서 충돌이 많았고요. 서해안에서 네. 공중에서는 무인기 침투가 일상화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해서 지상뿐만 아니라 해상 공중에도 완충구역을 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발적이든 의도적이든 이런 충돌이 많이 줄어들었고요. 사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이것이 합의된 이후에 한 2년은 아예 평화가 일상화됐고 하노이 노딜 이후에 이제 좀 북한이 위배하는 사례가 좀 있었던 것인데 이것은 사실 우리 평화의 안전판 역할을 해왔던 것입니다. 네. 네, 그래서 의원님 어제 기자회견에서 9.19 군사합의를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막을 버팀목이었다. 평화를 위한 최후의 보루다. 이렇게 평가를 하셨고요. 그런데 네. 윤석열 정부가 이것을 전면 효력 정지를 하니까 뭔가 이 군사적인 긴장 관계가 높아질 수 있다. 이제 이런 우려도 함께 표한 걸로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네. 예, 어제 국무회의 의결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이것은 아주 큰 패착입니다. 실제 우리가 평화의 안전판이 실질적으로 큰 버팀목이 됐는데 이것을 이제 북한이 어기고 있다라는 핑계를 대서 실제 우리가 군사 합의를 효력 정지시킨 거지 않습니까? 이걸 비유하자면은 범법자가 많이 생긴다고 그 법이 필요 있느냐 해서 법을 없애는 것과 똑같습니다. 범법자가 많이 생기면 법을 지키도록 계속 강요해야 되잖아요. 네. 그리고 또 정전협정이 6.25 전쟁 이후에 합의가 됐지 않습니까? 그럼 정전협정도 실제 북한은 수없이 어겼는데도 불구하고 유엔사나 미군이나 우리 한국에서는 정전협정을 지키라고 북한에 끊임없이 강요를 해서 그 사실 어떤 평화의 지탱점, 버팀목을 해왔던 것이거든요. 9.19 군사합의도 어렵게 해상 공중 지상의 완충구역을 했는데 북한이 어긴다고 해서 그것을 없애는 것은 너무나 어리석고 한 것이죠. 그래서 예. 이것은 큰 윤석열 정부의 패착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이렇게 대기하는 것에는 우리 국민의 안전은 안중에도 없고 실질적으로 어떤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어려움에 봉착하고 하니까 이런 것들을 국면을 전환하기 위해서 안보를 어떤 정치적인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의원님 말씀 중에 그 이미 나온 언급하셨는데 그 9.19 군사 합의를 북한이 여러 차례 어긴 것은 그건 사실이죠. 네, 그. 어긴 거는 사실이죠. 실제 9.19 군사합의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초기에는 한 2년 동안은 어기지 않았었고요. 네. 하노이 노딜이 되면서 그때부터 좀 서서히 어기기 시작했고 실제 윤석열 정부 들어서 많이 어겼고 우리도 거기에 대해서 맞대응한다면서 9.19 군사합의를 어긴 것들이 꽤 있죠. 그러다 보니까 9.19 그럼에도 불구하고 9.19 군사합의를 효력 정지할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북한에게 지키도록 강요하고 요구하고 했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없앤다는 것은 그야말로 한반도를 긴장의 도가니로 강대강으로 더 치달리고
어떤 위기로 몰고 가고 있는 그러한 처사로 보입니다. 네. 조금 전에 저희 그 뉴스 브리핑에서 그 북한이 그동안 3,600여 회의 9.19 군사 합의 위반 사례가 있다. 이렇게 저희들이 보도로 전해드리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의원님 조금 전에 그 도둑이 많다고 더 늘어난다고 해서 법을 없애는 것은 좀 적절치 않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그런데 사실 그 우리 국민 중에는 그러니까 더 강한 법을 만들어야 되지 않냐 이제 이런 취지의 주장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더 강한 법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법을 지키도록 계속 강요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3,600회라는 것도 이거는 좀 사실은 어떤 건가 하면 북한에서 서해에서 예를 들어서 해안포의 포의 벽계를 닫아놓게 돼 있어요. 네. 포 같은 게 열려있으면 쏠 수가 있으니까 벽계 또는 포문을 닫아놔야 된다 뭐 이런 조항들이 있는데 네. 그런 것들을 어긴 것들이 대다수예요 사실은. 네. 그러한 건데 이런 걸 큰 횟수를 해서 3,600개 하니까 대단히 많이 어긴 것처럼 보이잖아요 실제. 그래서 이것은 더 강한 법을 만들기가 해야 된다는 논리는 실제 이것도 제대로 안 지키는데 어떻게 더 강한 법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한 6.25 전쟁 이후에 우리가 끊임없이 지켜왔고 북한이 어겼지만은 지키고 요구했던 정전협정 사례를 여기에 유사하다고 보여져요. 정전협정은 북한도 끊임없이 어겼었거든요. 네. 그럴 때마다 유엔사나 미국이나 또는 우리 대한민국이 나서서 지키도록 하고 요구하고 해서 그래도 계속 그 침묵이 되어 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비무장 지상의 비무장지대가 잘 유지가 됐고 그나마 그것이 우발적이든 의도적이든 지상에서 충돌 방지에 기여를 해왔던 겁니다. 9.19 군사합의도 그와 같이 정전협정과 같이 어기더라도 지속적으로 안전판을 유지해왔어야 되는데 안전판과 버팀목을 다 없애버렸기 때문에 지금은 실제 전방지역에 우발적이든 의도적이든 이런 충돌이 좀 일상화될 확률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접경지역에 있는 주민들에게 오는 것이고 더 크게는 그러한 것들이 바로 우리 국민들에게 피해가 오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십시오. 최근에 GPS 교란으로 우리 서해안에 있는 어민들이 얼마나 의료활동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일상화되게 지금 될 수 있는 것이죠. 공중에서는 또 무인기 침투가 일상화될 수가 있고 그러니까 이것을 효력정지함으로써 불안정의 일상화되어버리는 이러한 상황이 되는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예, 그렇군요. 그 의원님 이제 예를 들어서 정전협정 위반 때는 그 정전협정을 지키게 강제하는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해왔는데 지금도 하고 있고 네. 9.19 군사합의를 북한이 계속 어기더라도 그것을 지키도록 강제하는 방식이 더 효과적이다 이런 취지의 말씀이시잖아요. 네, 당연하죠. 예, 네. 그러면 정전협정 위반 때는 뭐 정전위원회라든지 유엔사 중립국위원회 같은 데에서 회의를 열자 그러고 어쨌든 북한을 압박하고 그런 식으로 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면 이 9.19 군사합의 위반 때는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압박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보완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사실 정전협정은 유엔사가 있고 유엔사에서 그런 것들을 압박을 같이 하잖아요. 우리뿐만 아니라. 그렇죠. 그런데 9.19 군사합의는 남북한의 합의이기 때문에 유엔사라든가 저런 데서 간여를 하지를 않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앞으로 9.19 군사합의도 그런 식으로 좀 더 보완을 해서 압박할 수 있는 수단을 만들어내는 것이 더 현명하지. 네. 계속 북한이 어긴다고 그것을 없애버리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네. 진짜로 이것은 범법자가 생긴다고 법을 없애는 우와 똑같은 현상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럼 법을 없애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법천지가 되고 혼란이 더 가중되지 않겠습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장군님, 저 의원님.
그 최근 북한의 공격 있잖아요. 도발이죠. 뭐 GPS를 네. 교란하고 또 오물풍선을 보내고 이게 그 저강도 도발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하이브리드 도발이라 그러기도 하는데 의원님 네. 이런 북한의 최근 도발 상황은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이것은 명백히 오물풍선이라든가 이런 것은 정전협정을 위반한 사례고요. 네. 너무나 치졸하고 더티한 이런 도발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은 하나의 심리전이면서 저강도 도발이라고 보여지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도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한미일 그 국방장관 회담할 때도 얘기를 했고 미국이나 이런 데도 다 국제사회도 인정을 했었고요. 아마 유엔사도 이런 거에 대해서 조치를 하고 또 북한에 요구를 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주 또 새로운 형태의 도발로 보여져요. 사실은 이건 단순히 오물풍선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네. 북한은 우리의 허점을 알아냈을 겁니다. 만약 그것이 오물풍선이었으니까 그래도 낫지 거기에 폭발물이 있다든가 화학무기나 생물학무기를 있다면은 큰 피해로 올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은 새로운 도발 형태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에서 아주 강하게 이걸 해야 되는데 문제는 현재 우리 정부나 군에서 여기에 대한 조치 매뉴얼도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첫날 260개 정도 떨어졌을 때도 대통령실에서는 NSC를 열지도 않았어요. 그다음에 이제 한 천여 개 또 떨어지니까 그제서야 이제 뒷북 NSC를 열어서 뭐 9.19 군사 합의 효력 정지를 한다, 뭐 확성기 방송을 개재한다 이런 것들을 결의를 했었는데 지금 실제 중요한 것은 이러한 위협을 깊게 인식을 하고 어떻게 앞으로 여기에 대응을 할 건가 이런 대안을 만들고 매뉴얼을 만들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정부가 하는 이런 대응들은 거기에 맞지 않는 대응이죠. 그리고 대통령께서는 어땠나요? 그렇게 260개 풍선이 나오고 단거리 미사일 18발이 동시에 사격이 된 거 그런 도발은 없었거든요. 동시 사격이. 네. 그리고 또 서해안에선 GPS 교란이 있는 그런 날도 국민의힘 연찬회에 가서 맥주 마시면서 기분 좋다 하고 이렇게 되니까 이러한 대응 조치도 새로운 도발에 대한 대응 조치들이 너무나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큰 걱정입니다. 예. 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오물풍선은 그게 어떤 그 생화학 무기가 들어와서 다시 살포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다고 보는 건데요. 이거를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그 효과적이고 현실적이겠습니까? 일단은 사실은 이번 대응에서는 군도 아주 대응을 제대로 못했는데 매뉴얼이 제대로 없으니 대응도 제대로 못했지 않습니까? GOP 그러니까 DMZ 군사분계선을 넘어올 때 이것을 격추를 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예. 군의 별명은 총알이 격추하면은 북으로 넘어갈 것 같아서 그런 교전이 일어나기 때문에 못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별명을 내려놓잖아요. 그리고 또 화생무기나 이런 게 있으면 내려왔을 때 제거하는 게 낫다. 공중보다 이렇게 했는데 그것은 후방적의 얘기고 DMZ대를 넘어올 때 사격은 대공하기로 사격을 하면은 대공하기는 자폭 기능이 있어서 하늘에서 이게 터져버려요. 그러니까 네. 탄알이 북한으로 넘어가지도 않는 것이고 그래서 DMZ들을 넘어올 때 사실은 격추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 후방에 왔을 때는 예를 든다면은 내려올 때까지 뭐 기다린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를 세심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고 그다음 또 이 곰풍선 오물 풍선이 온 것에는 그 실제 우리 대북 탈북 단체들이 우리 그 선전물을 북한으로 보냈잖아요. 네. 네. 그런 측면도 저는 있다고 봐요. 그래서 사실 대북 전단 살포 이런 민간 단체에서 하는 것도 실제 그 통일부나 이런 데서는 제재하지 않고 그대로 놔두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표현의 자유도 중요하지만은
실제 접경 지역의 우리 주민들의 안전이 더 중요합니다. 이것이 충돌될 때 정부는 뭘 채택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것들도 좀 자제하고 통제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제 앞으로 이런 저강도에 대비해서 어떻게 조치를 할지를 구차해서 국민들에게 발표함으로써 국민들의 안심을 줘야지 그냥 뭐 학생기 방송 재개하겠다, 군사 효력 증대하겠다 이렇게 해서 더 불안을 조성하고 있는 측면도 있죠, 사실은. 네, 저 의원님 말씀 중에 그 DMZ 인근에서 넘어올 때 격추시켜야 된다 이런 이제 말씀하셨잖아요. 네. 이제 그게 일테면은 9.19 군사합의 위반이나 정전협정 위반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그렇게 대응해야 한다 이런 취지의 말씀이시죠? 그거는 그 거기 넘어올 때 격추시키는 거는 정전협정이나 네. 9.19 군사합의 위반은 전혀 아니에요. 아니고 이제 정당한 네. 자위권이다. 네, 그렇죠. MDL 그 군사분계선 넘어올 때는 당연히 그것은 조치하는 것은 정전협정 위반도 전혀 알겠습니다. 아니고 9.19 군사합의의 제안을 받는 것도 전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네. 예. 네. 그리고요, 그 민간단체 대북 전단 살포 문제인데요. 이게 작년에 헌법재판소가 이게 표현의 자유라고 규정을 해서 판결을 했기 때문에 아무리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감안해도 정부가 직접 살포하지 말라든지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게 지금 정부의 입장인데 아까 그렇지만 그보다는 적경지역 주민들의 안전이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제재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그렇죠. 이것이 택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법적인 다른 조항도 저는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것은 그냥 그대로 둬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 대북 학생기 방송하는 것도 사실 남북한 군사발전법 나오는 법을 위배하는 건데 지금 이것을 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다니까 어떤 법적인 근거로 하는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예. 그런데 그 의원님 오랜 그 군 경험을 갖고 계시니까 대북 확성기가 효과가 있다는 주장도 있고 뭐 별로 효과가 없다는 주장도 있는데 의원님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대북 확성기는 사실은 북한이 느끼기에는 가장 아픈 부분 중에 하나죠. 대북 확성기로 어떤 방송을 하게 되면은 북한 지역 최소 10km에서 30km까지 군사 봉계선으로부터 가거든요. 네. 그러면은 북한에 있는 전방 사단 지역은 다 이 방송을 들을 수 있게 되고 그러면은 실제 우리 대한민국의 소식을 북한 장 병사들이 하전사들이 다 듣게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럼 정신 전력 면에서 많이 흔들릴 수가 있기 때문에 북한은 대단히 아픈 부분이긴 해요. 그렇기 때문에 확성기 방송을 만약에 우리가 게재한다면은 북한은 다양한 거기에 대한 대응 도발을 할 걸로 예상이 돼요. 예를 들면 확성기 방송이 설치되어 있는 그 지역에 대해서 직접 조준 사격을 한다든가 네. 아니면 그와 유사한 다른 도발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할 걸로 예상이 되고 그렇게 되면 점점 남북한이 강대강으로 치달리고 또 불안정해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우리 군은 언제든 재개할 수 있도록 준비는 한다는 것이고요. 그러나 바로 재개하는 건 아니다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 그 가장 현명하게 대처한다면 어떤 조언과 제안을 하시겠습니까, 의원님? 글쎄요. 그것은 지금 어저께도 안보실장이 방송에 나와서 대북 확성기 방송을 한다. 시점은 북한에 달려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던데 네. 예, 이런 것들이 지금 사실은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에서 가장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위기 관리입니다. 위기를 잘 관리를 해서 해야 되는 거죠. 지금은 우리 대한민국은 안보가 조금이라도 무너지는 기미가 보이면 경제가 먼저 무너지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보가 불안하고 하면은 가장 먼저 행동하는 데가 어디겠습니까? 우리 투자한 외국 자본들이 빠져나가고 투자자들이 빠져나오고 주식시장에 영향을 가고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역대 진보 보수 정부 할 것 없이 안보 우리 대한민국 안보에서는 위기 관리 측면에서 살얼음판 네. 것들이 조심조심합니다. 감정적으로 네. 대응을 하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이 그런 시점인데 지금 윤석열 정부는 실제 감정적인 면이 많고 그냥 맞대응 해버리잖아요. 그거는 아주 쉬운 방법이죠. 상대방이 고함 지르고 나도 고함 지르고 상대방이 한 대 치면 나도 한 대 치고 그것처럼 쉬운 게 어디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나는 데 그래서 지금 위기관리 측면에서 조심조심 가면서 우리 평화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런 활동을 전혀 하지 않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알겠습니다. 우리가 군사 대비태세를 강화하면서 평화를 만들어가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작업을 전혀 하고 있지 않으니까 국민들이 너무 불안해하고 있는 거죠. 예, 의원님 오늘 시간이 다 돼서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이었습니다. 내일은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과 함께 다시 인터뷰에서 이 문제 다시 짚어보겠습니다. 라디오 기후 위기 대응 캠페인 지구를 지켜라.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환경 문제를 알리는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는 홍다경입니다. 쓰레기 분리가 안 되는 부분들을 보고 제 문제 의식을 느껴서 쓰레기 문제를 파다가 지금까지 활동하게 되었고 개개인의 노력도 굉장히 중요한데 기업과 정부에서 어느 정도 그 뒷받침을 해줘야 시민들도 할 힘이 생긴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개인이 했을 때 이게 얼만큼의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데이터로 좀 정부가 뽑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시민들은 숫자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이만큼을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구나를 느끼면은 분명히 하는데 의미를 느껴서 지속 가능하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한 사람의 그 활동이 누군가에게 또 영향력이 돼서 그들이 기획가가 돼가지고 또 사회에 영향력을 미치는 인플루언서가 되어가고 있는 모습에 저는 항상 뿌듯함을 느낍니다. 5월인데 눈이 왔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기후가 이상하다고 다들 느끼실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앞으로 더 심해질 거라서 이게 미래 세대의 일이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의 문제이기 때문에 경각심을 가지고 나서주시면 좋겠습니다. 뜨거워지고 있는 지구. 지금 우리의 문제입니다. KBS 라디오 기후위기 대응 캠페인 지구를 지켜라 였습니다. 58분 날씨. 절기 망종인 오늘도 양산과 우산이 필요하겠습니다. 낮에는 내륙을 중심으로 30도 안팎의 더위가 나타나며 어제보다 더 덥겠고요. 자외선도 무척 강하겠습니다. 또 곳곳으로는 소나기도 내리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 서울이 31도, 춘천과 대전 30도, 전주와 대구 29도로 어제보다 조금 높겠고요. 동해와 영덕은 25도 등 동해안 지역은 대부분 25도 안팎이 예상됩니다. 낮에는 덥지만 출퇴근 길에는 선선하니까요. 옷차림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오후부터 저녁 사이 강원 내륙과 산지, 충북 북부, 호남과 경북 북부 내륙에는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강원 내륙과 산지에 5에서 20mm, 그 밖의 지역은 5mm 안팎으로 비의 양이 많지 않겠습니다. 다만 대기가 불안정해서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소나기가 오더라도 전국적으로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은 단계 까지 치솟겠습니다. 아침까지 충남과 호남, 경남 내륙에는 옅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현충일인 내일도 전국에 대체로 맑은 가운데 강원도와 전남, 제주도에 소나기 소식이 있고요. 더위도 계속되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1.3도입니다. KBS 58분 날씨 조하늘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네,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정무수석을 지내셨던 분입니다. 최재성 전 의원 모시고 정치권 이슈 두루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그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브리핑을 취임 후 처음으로 했는데요. 그 내용이 이제 동해에 있는 그 석유 시추 계획이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선은 이 단계, 다시 말해서 시추도 하지 않은 단계에서 또 대통령이 직접 그것도 첫 국정 브리핑을 통해서 했어야 됐느냐. 그래서 뭐 정치적인 해석을 하지 않고 이 시기에 왜 이걸 했을까라는 그런 점보다 이 단계에서 이렇게 대통령이 할 만한 일을 하신 건가. 네. 이런 이제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이 용역을 수행했던 그 회사 있죠. 액트지오인가요? 네. 거기 대표가 내일인가 이제 한국에 온다는 네, 거 아니에요? 오늘 들어옵니다. 오늘이죠? 네. 저는 그 소식을 접하면서 아, 이거는 기획 일종의 이제 정무 기획 같은 것이 작동한 것이 아니냐. 왜냐하면 대통령이 그냥 첫 브리핑에서 이 발표하지 말았어야 될 단계에서 하셨던 것도 문제지만 그 용역회사 대표가 방안에서 이제 설명도 하고 뭐 할 거 아닙니까? 이거는 항공권을 갑자기 뭐 어제 끊어서 오늘 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도 계획 중에 있었던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것이 정치적으로 좀 디자인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이제 지을 수가 없는 거죠. 네, 지금 이 더불어민주당 야권에서 국면 전환용이다 이렇게 지금 이 비판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실제로 이제 원 포인트 득점. 이제 대통령이나 이제 국정 운영하는 입장에서 원 포인트 득점을 뭐 생각했을 수는 있겠지만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 정치적으로 이거는 디자인되고 기획한 것은 맞다. 그것이 용역회사 대표의 오늘 방안. 그것은 뭐 갑자기 이루어진 게 아니니까 뭔가 얘기가 됐으니까 미리 방안 계획을 짜고 항공권을 끊고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는 이거는 국면 전환용 혹은 이 국정 운영의 이제 하나의 이제 득점용으로 발표한 것인가 발표한 것이 아닌가라는 이제 생각을 지울 수가 없죠. 그러나 이런다고 뭐 국면이 전환되고 또 너무 이제 어설프게 대통령이 핸들을 하시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것이 또 득점이 될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이 사안 자체는 득점 포인트라고 보시는 거예요? 우선 저는 어느 정권이 하든 저는요 우선 이제 득점 포인트로 생각을 하고 한 것은 이 용역회사 대표의 방안을 기획하고 또 실제로 오늘 이제 방안하고 이런 이제 일정 기획들이 같이 들어갔다는 점에서 저는 그런 이제 국면 전환 내지는 이제 이 국정 운영의 하나의 이제 득점 포인트로 생각한 것은 맞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득점이 될 거냐 안 될 거냐는 것은 우선은 이제 결과가 나와야 되는 건데 이제 10년 훨씬 넘은 후의 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요걸 추진하고 대통령이 발표하는 요 과정 요것은 너무 어설프고 조금 성급했고 네. 그러기 때문에 오히려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득점보다는 실점일 가능성이 저는 더 농후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요.
근데 이제 청와대 수석 정무수석을 지내셨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부나 다 이렇게 기획이라고 하는 거 하잖아요. 정무 기획도 하고 홍보 기획도 하고 뭐 국정과 관련해서 어떤 대통령이 저 중요한 이슈를 발표를 할 때 전후해서 네. 기획이라고 하는 걸 하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 경우에도 기획이 있었다는 것 자체는 어떤 면에서는 대통령실이 작동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한데 그렇습니다. 다만 이게 어설퍼냐 어쩌냐 이것은 이제 평가의 문제고요. 두 가지죠. 지금 단계에서 시기적으로 네. 정치적인 환경이 어떻든 간에 이 소위 말해서 시추도 하지 않은 단계에서 이것을 대통령이 발표한 것은 그거는 이제 기획이다. 이렇게 추정할 수밖에 없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용역회사 액트지오 대표가 방한한 것도 자다 일어나서 비행기표 끊고 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일정 기획이 들어간 거거든요.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기획으로 볼 수밖에 없는데 통상 이 정도 되면은 대통령이 안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건 그냥 부처에서 뭐 보도 자료 내지는 뭐 부처 실무자가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하게 되었다. 이런 정도로 그냥 끝날 일인데 이것을 대통령이 직접 뭐 하신 거는 굉장히 의외다. 그다음에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참모 기능이 이제 작동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어설프게 또 시기적으로 단계적으로 맞지도 않는 것을 대통령이 그것도 하게 하는데 아무런 참모 기능이 작동을 안 했다. 이런 것은 제가 보기에는 좀 문제죠. 우선 대통령이 안 해요. 이 정도 사안 갖고 이걸 대통령 입장에 이거를 내가 직접 해? 이거는 지금 단계에서 아니야. 이렇게 하죠. 그리고 자원외교 우리가 옛날에 이명박 대표 시절 대통령 시절이라든가 쭉 겪어봤잖아. 이것처럼 불확실한 게 없거든요. 그래서 역대 정권에서는 이명박 정부처럼 소위 말해서 가스나 석유 유전을 직접 이제 사는 경우가 있고 네. 또 노무현 정부나 여기처럼 사지 않고 자원 해결을 하는 방법이 있고 그래서 진보 정권에서는 주로 후자였고 그다음에 보수 정권에서는 이명박 대통령처럼 직접 하여튼 사고 그래서 이제 낭패를 본 경우도 많거든요. 그만큼 불확실하기 때문에 관련 부처 공무원들이 제일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석유공사 같은 경우가 의외로 이제 소극적이고 그런 게 이명박 정권 시절에 이 실패했던 경험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야말로 불확실의 이 지점이에요. 이거 자원 해결하는 게. 근데 이거를 대통령 보러 하시라고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참모들이 건의를 하거나 이래도 대통령이 안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대통령이 하겠다 그래도 참모 기능들이 작동을 네. 해서 이건 지금 할 단계가 아닙니다라고 작동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그런 거 없이 그냥 대통령도 하고 참모 기능도 하는 쪽으로 그냥 쏠려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지금 말씀하신 그런 지점을 생각하면서 역설적으로 그런데도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한 걸 보면 이게 상당히 가능성이 높은 것 같다. 또 이런 시장의 반응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대통령 스스로도 다 그 추론, 추정 이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원 문제나 이런 것은 기대, 추론, 추정. 예측 이런 것만 가지고 소위 말해서 마침표를 찍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막상 주장과 네. 논리의 마침표를 찍을 수가 없는 사안이죠. 그거를 직접 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대통령이 국정운영의 최고 정점이고 컨트롤타워의 정점인데 대통령이 직접 했으니까 이거는 믿을 만하다. 그런데 우리는 기억을 갖고 있거든요. 박정희 대통령이 이 석유 나왔다라고 직접 발표했던 것, 그 다음에 이명박 대통령 시절의 자원 외교, 그 다음에 이번에 윤 대통령 이런 걸 보면서 오히려 마지막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대통령의 그런 신뢰들이 오히려 조금 흔들리는 그런 국민적 경험은 익히 갖고 있는 사안들이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이 말씀하셨으니까 이건 가능성이 높은 거다. 이거는 이것도 이제 추론의 영역이거든요. 네. 추측의 영역이고. 그런데 이런 국민적 경험을 갖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저거 왜 지금 했을까? 그리고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 이건 뭐 확실치 않은 건데.
그런데 예산은 들어가야 되는데 그거 왜 했을까? 그다음에 그 용역회사 대표도 와? 그럼 이거 미리 기획한 거네. 이쯤으로 가게 되면 오히려 신뢰도가 흔들리게 되는 그런 이제 역설적인 어떤 상황이 오고 있는 것 아닌가 알겠습니다. 싶습니다. 예. 지금 뭐 국회는 이쪽 저쪽에서 다 지금 특검법을 꺼내들고 있는데요. 이번에 그 국민의힘의 윤상현 의원이 김정숙 여사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우선은요, 처음에 이제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뭐 다른 인터뷰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우선은 당론으로 채택하기 어려울 거다, 국민의힘이. 네. 왜냐하면 이게 김건희 여사의 특검법을 더 이렇게 만져서 키우는 효과가 있잖아요. 이 소위 말해서 네, 이제 김정숙 여사 그런 의도가 없었다 하더라도 묶어버리고. 결과적으로 그럴 수 있다. 그다음에 윤상현 의원도 맞불의 성격이 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맞불의 성격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묶이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두 가지 경우가 있잖아요. 뭐 천하람 의원이 얘기를 했지만 민주당에서 다 하자고 두 개 다 하자고 받으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런데 저는 뭐 그럴 일이 없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런 경우는 더 위험해지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방어 논리, 방어벽들을 무너뜨리는 것으로 김정숙 여사의 특검법 발의가 결과적으로 그렇게 이제 묶이게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특검 대상이 아니에요. 고전적인 이제 지금까지의 최혜병 특검법이라든가 방어 논리가 수사 중인 사건을 보고 미진하면 하겠다. 대통령도 공수처 수사를 보고 미진하면 나부터 특검하자고 하겠다. 뭐 대통령이 특검 주장한다는 거는 정말 우스운 일이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지만 하여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국민의힘 논리가 무너지잖아요. 아직 수사도 안 한 거고요. 그다음에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요. 통상 특검은 검찰 수사의 공정성을 기대할 수 없거나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혹은 수사가 미진하거나. 그래서 하나는 검찰이 수사하지 않더라도 공정성이 의심이 되면 특검 발의할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수사 결과가 미진하면 할 수 있는 이 두 가지가 다 법조항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어느 경우에도 해당이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주로 살아있는 권력에 해당하는 사안을 특검으로 야당이 발의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퇴임한 대통령이기 때문에요. 수사하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윤상현 의원님이 어떤 생각으로 특검법을 발의했는지 모르지만 제가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이거는 오히려 엑스맨이 된 거 아니냐. 그래요. 그리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 이 묶이게 됨으로써 김건희 여사가 의문의 일패를 당한 거 아니냐. 최혜병 특검법도 결국은 재의결이 실패했잖아요. 이것도 김건희 여사가 또 일패를 당할 가능성을 높인 결과거든요. 다음에 이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오게 되면 국민의힘은 또 막아야 될 거 아닙니까? 대통령 거부권 행사할 거고 그럼 재의결도 막아야 될 건데 8표란 말이에요. 지금 재의결에 필요한 게. 그런데 우리가 김건희 여사 특검법까지 또 최혜병 특검법에 의해서 이걸 또 온몸으로 철통 방어하고 막아야 되느냐. 이런 것이 저는 국민의힘에서 나올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1패에 의해서 이어서 윤상현 의원의 김정숙 여사 특검법 발의가 의문의 2패를 기록하게 되는 거 아닌가 그래요. 싶습니다. 아주 재미있는 분석이신데 사실 그것 때문에 특검이 아니라 김정숙 여사의 경우에는 바로 수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주장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여러 가지 의혹은 그동안 이렇게 제기가 되어 왔는데 김정숙 여사에 대한 수사 필요성은 그 의원님은 동의하시는 겁니까? 저는요 이게 동의할 수 없는 것이요. 어디선가 또 뭐 시민단체가 이제 뭐 고발을 했거나 했기 때문에 이제 뭐 수사를 하겠죠. 그런데요. 우선은 수사를 하려면 어느 정도 뭐라 그럴까요? 근거 내지는
혐의점들이 정한 근거라든지 있어야 되는데 통상 그런 것들이 부재하게 되면은 그냥 불송치 내지는 무혐의 종결을 하게 되는데요. 이거는 거기까지 가지 못하는 수사에서 기소까지 가지 못하는 사안이에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뭐 국민의힘에서 뭐 의혹 제기하고 비판이 있습니다만 제일 큰 줄기는 뭐 과정과 어떻게 뭐 비판의 내용이 어떻든 간에 이거를 외교로 볼 것이냐 관광으로 볼 것이냐예요. 그러면 외교적 행위가 이루어졌거든요. 모디 총리도 만나고 쭉쭉 이루어졌기 때문에 또 초청장이 존재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외교적 행위예요. 근데 이거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뭐 밥값이 얼마 들었느니 뭐 이런 것들은 외교적 행위일 경우에는 그거는 이제 부차적인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기내식 문제 얘기를 하잖아요. 이것도요 황당무계한 것이 6천만 원이 훨씬 넘는 것을 어떻게 그 일정에서 기내식 비용으로 사용했느냐고 한 장짜리 문광부의 이제 그 서류거든요. 네. 그래서 우선 세부 내역이 없어요. 그런데 세부 내역을 주지도 않아요.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세부 내역이 오더라도 이것이 그러면은 호화로운 거냐, 과도한 기내식에 과도한 예산 투입을 했느냐, 실제로 기내식에만 사용한 예산이냐 이런 것을 봐야 되는데 특히 호화 외유. 요것을 맞추려면은 외유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외교적 행위가 외교였다고 지금 보시는 거죠. 그다음에 예. 호화는 뭐냐? 그러면 국민 혈세를 과도한 예산 사용 그거를 맞춰야 되는데 그러면 기내식은 전 정부 혹은 현 정부 유사한 사례 때 사례를 봐서 비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다섯 끼 정도로 예측이 되거든요. 이 인도 방문 때 기내에서 식사한 거를. 그러면 뭐, 이 전체 인원을 봤을 때 뭐 기자들도 가고 그랬으니까요. 그러면은 한 끼 한 20만 원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 부부나 뭐 했을 때 이거에 비해서 뭐 배가 됐다거나 뭐 이러면은 지적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예, 저 시간이 지금 많이 돼서 짧게 좀 제가 부탁드릴게요. 그 이제 외교로 본다고 말씀하셨는데 타지마할 부분도 외교라고 보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아 그것도 외교라고 보시는 겁니까? 예. 왜냐하면요 공식적인 이제 면담 일정 또 뭐 그쪽에서 뭐 국빈급 대우를 해줬으니까 총리와의 이제 만남이라든가 뭐 이런 일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해당 국가의 예를 들어서 유적이라든가 뭐 그래서 뭐 누굽니까 진성진 의원이 그랬잖아요. 엘리자베스 여왕이 방한했을 때 네. 안동 하회마을 간 거하고 같은 거다. 그래서 통상 외교 일정 중에 그런 것들이 있죠. 알겠습니다. 그 특검 중에 이화영 전 경기 부지사와 관련된 대북송금 특검법 있잖아요. 그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아, 저는 민주당의 이제 입장 또 심정을 이랄까요? 이런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예. 소위 말해서 외압과 회유가 있었다라는 이화영 전 부지사의 주장. 그런데 사실 저는 실제로 회유가 있었다고 보거든요. 네. 특히 술자리 사건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저는 충분히 근거 있는 이화영 전 부지사의 주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구체적으로 열거할 수는 없지만 출정 기록 하나로도 지금 검찰에서 필요한 것만 오픈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것은 충분히 근거가 있는 거기 때문에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소위 말해서 대북송금 특검으로 엮기 위해서 회유가 일어났다. 이것이 이제 민주당에서 생각하는 거고요. 그래서 특검 발의는 과정을 봤을 때 그 심정과 동기 이런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필요성도 있다고 보지만 네. 이걸 꼭 발의했어야 되느냐 특검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무적인 이제 또 판단을 해보자면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될 일 아니냐.
우선은 이제 상대방의 이제 공격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총장도 검찰총장도 이거는 사법 시스템을 그야말로 흔드는 거다. 흔드는 거다 이렇게 반응을 했고 또 이재명 대표 방탄용 특검. 네, 근데 방탄용이라는 건 택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특검 발의 안 했으면은 안 나올 말들이죠. 그리고 규명이 특검으로만 꼭 규명이 이루어지느냐? 어차피 검찰은 세게 수사하고. 저는 뭐 회유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그래서 검찰은 그냥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 과정에서의 문제는 꼭 이 시기가 아니더라도 다른 방식으로 네. 다른 시기에 따질 수 있었던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되겠네요. 네. 최재성 전 수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토론입니다. 예, 최진영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준일 평론가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준일입니다. 네. 9.19 군사 합의 효력이 정지됐습니다. 최진영 변호사. 네. 당연히 예상했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북한에 대해서 감내하기 어려운 조치 취할 수 있다라고 했고 그것이 대북 확성기 방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걸 하려고 하면은 9.19 군사 합의의 어떤 그 효력 정지는 불가피한 것이기 때문에 법적인 어떤 그 걸림돌에 대한 어떤 제거 취지에서 이런 그 어떻게 보면 9.19 군사 합의 효력을 정지했는데요. 말씀드렸듯이 정지입니다. 이것을 뭐 북한이 작년 11월 달에 있는 것처럼 폐지한다라는 것이 아니고 아까 제가 오면서도 이제 뭐 그 민주당 측 그 김병주 의원님이 얘기했는데 마치 이걸 다 없애는 것처럼 제로 만들고 폐지하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거는 사실관계를 인터뷰를 들으면서 네네 예, 사실관계를 좀 호도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북한이 지금 지나치게 대한민국에 대한 어떤 저강도 심리전을 심리학과 심리전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어떤 우리의 비례적 합리적 대응으로서의 어떤 군사적 합의 9.19 군사 합의에 대한 효력 정지 이것은 굉장히 적절했다 예.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김준일 평론가 뭐. 좀 이해할 부분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지난해 11월에 이미 이제 부분적으로 효력이 정지되고 이제 전면적으로 이제 정지가 된 거니까 사실 큰 차이가 있나 그 생각은 들어요. 다만 이제 북한이 오물풍선까지 보낸 마당에 그럼 뭘 할 수 있을 것인가 이제 좀 고육지책이었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러니까 뭐 원래 이제 원칙은 우리 군의 원칙은 당하면 당한 대로 갚아준다라는 건데 우리가 변을 담아가지고 북한에 보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풍선에다가 그러면은 이제 다른 식의 이제 대응을 북한이 아픈 거를 좀 하려면은 대북 방송을 해야 되는데 이제 지금은 경색 국면을 피할 수 없는 것 같고 좀 강대강으로 가는 걸 피할 수 없는데 그러니까 제가 가장 우려되고 걱정되고 조금 주목해봐야 될 부분은 이게 전면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항상 강경책이 오른 것도 아니고 항상 유화책이 오른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이게 전술을 바꿔야 되는 거고 그런 건데. 정부의 플랜이 있느냐가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지금은 이제 강대강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국면인 건 맞은 것 같은데 그럼 이게 점점점 군사적 긴장이 고조가 될 것이고 예를 들면은 올해 2월 달에 김정은이 이제 국무위원장이 남한의 이제 해상 국경선을 뭐 만들겠다 뭐 이런 선언을 했어요. 뭐 정확하게 어딘지는 모르겠으나 이제 NLL을 북방에서는 이제 무력화하겠다라는 거거든요. 저는 조만간 이제 연평도나 이런 데에서 굉장히 큰 도발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이거에 대한 맞대응으로 또 이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군은 강경하게 대응을 하는데 그러면은 이제 군 통수권자이지만은 또 정치적인 일인 정무적인 외교를 해야 되는 이런 대통령께서는 어떤 해법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언제까지 그러면은 뭐 전면전이라도 하겠다라는 건가 이런 게 조금 개인적으로 좀 우려되는 부분은 있어요. 예. 그 대북 확성기에 대한 그 효과에 대한 평가들도 좀 엇갈리는 것 같은데요. 드디어 북한도. 표현의 자유가 허락되는구나. K-POP, K-드라마, 젊은 군인들이 좀 즐길 수 있다면 그것도 좋은 거 아닙니까? 뭐 북한에서 김여정이 표현의 자유 좋아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보낸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 그 대응같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특히 지금 그 어떤 남북 관계에 있어서는 어떤 상응하는 조치, 나아가 비례적 조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우리
우리 유명 연예인 박명수 씨 어록을 좀 소환하고 싶은데요. 예, 네, 참을 자 세 번이면 호구된다. 예, 네, 네, 가만히 있다가 가만히 된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요. 참을 자 세시면은 사람도 구한다 그랬는데. 예, 예. 살인도 면한다. 살인도 면한다. 그러니까 사람도 건데, 구한다 그랬는데. 예, 지금 남북 관계에 있어서는 호구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북한에서 예전에 9.19 뭐 어떻게 보면 북한에 가서 이제 2018년에 그런 평양 공동선언을 하고 했습니다만 그 대가가 뭡니까? 우리가 수백억 수천억 들여서 만든 개성의 남북 그 연락사무소를 폭파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최고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삶은 소대가리라고 하는 비판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배알도 없습니까? 결국 그 참고 했더니만 호구된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이번 정권 들어서 북한이 이미 그 9.19 남북 공동선언을 폐기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일부 우리가 효력을 정지했고 또 이번에 있어서의 어떻게 보면 뭐 쉽게만 얘기하면 똥폭탄 한 거 아닙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런 대응을 한다는 것은 예. 주권 국가로서 합당한 어떤 대응이라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대북 방송에 대한 효과는 방금 앵커께서도 얘기하셨지만 이거는 전문가들도 의견이 엇갈려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로 북한이 정말로 이거로 떨고 있느냐. 뭐 일부에서는 그런 주장을 하시는데 또 일부에서는 이미 이게 그러니까 스피커의 성능이라는 게 어차피 몇 킬로로 제한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10km에서 최대 30km. 뭐 30km까지 가는 거는 좀 오반 것 같고 제가 보기엔 10km인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군인 아니면은 사상적으로 어느 정도 검증된 사람들만 이걸 듣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기분이 나쁜 거지. 그러니까 뭐 최고 존엄을 비방을 한다는 북한 입장에서는 뭐 이런 내용들 때문에 이제 기분이 나쁜 거지. 이게 정말로 그러니까 막 위협적이다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미 그리고 다른 루트로 이미 K-팝 다 듣고 있고 한류 뭐 한국 가요 다 듣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위협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이걸 일종의 이제 어떤 적대적 행위의 상징으로 북한은 본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이거가 재개가 됐을 경우에는 분명히 이제 긴장 관계가 올라갈 것은 명확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러면은 그 이후에 이제 무엇을 할 것인가가 지금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사성 장군 김병주 의원께서 조금 전에 북한의 뼈아픈 일이죠.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군사 가장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사성 장군께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일반인이 효력이 있네 없네 얘기한다는 것은 어느 도단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에 K-팝도 들어가고 K-드라마도 들어갑니다. 하지만 북한에 대한민국 실시간 어떻게 보면은 그 우리 교통 우리 날씨 방송 같은 게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오후에 비가 오니까 우산 쓰세요라고 했는데 진짜 비가 와요. 그렇게 하니까 북한 사람들이 이게 뭐지? 남한이란 것이 미국으로부터 착취당해가지고 굴복고 헐벗고 굶주린다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 이게 과학기술이 굉장히 발달했네. 이런 어떤 것이 어떻게 보면 젊은 사람들한테 굉장히 어떻게 보면 마음에 박히는 것이고 더불어서 접경 지역이 군인만 있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도 굉장히 많은 민간인이 살고 있는 것이고 군인 같은 경우에는 교방이라고 해서 한마디로 교대 근무가 있으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한국 문화에 노출된다는 것은 심리적인 것 취재에서 그것 이상 되는 심리전이 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뭐 이거는 관점의 차이고 제가 굳이 막 일일이 논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북한 주민들이 남한 사람들의 헐벗고 굶주리게 생각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북한 탈북민 방송 한번 보세요. 한 그러니까, 번도 안 보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뭐 그게 중요한 문제는 아닌데 이미 제가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이미 정말만큼 다 접하고 지금 남한이 얼마나 잘 사는지 다 알고 있는 사람이 태반이고 거기에서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럼 못하라고 이런 논란을 벌여요. 계속 그냥 하면 되지. 예. 왜 북한이 그렇게 못하게 해요. 예, 지금 본격 토론 듣고 계신데요. 예, 최진영 변호사, 김준일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잠시 후 8시 반부터 일부 지역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워렌 버핏은 가치 투자, 필리 피셔는 성장주 투자, 피터 린치는 장기 투자. 방법은 달라도 목표는 하나. 성기영의 경제쇼가 성공의 길로 안내합니다. 깊이 있게, 명쾌하게 지금 이 시대 경제에 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평일 오후 4시 5분 성기영의 경제쇼와 함께하십시오.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5시 5분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KBS 우리도 산유국이 되나. 윤석열 대통령의 예, 국정 브리핑을 듣고 많은 분들이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런데 좀 성급한 것 아니냐. 흥분하면 안 된다. 이제 그런 의견들도 있습니다. 자, 김준우 평론가부터 시작하실까요? 그러니까 일단 공식적으로는 대한민국은 이미 산유국이에요. 그러니까 그 석유가 나온 게 얼마 안 돼서 그렇지 뭐 그 산유국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고 이제 대통령께서 얘기하신 거는 이제 산업부의 이제 브리핑까지 포함해서 정부가 이제 얘기를 한 거는 140억 배럴인데 저는 그러니까 이 매장량을 얘기를 하면서 조금 약간 실소를 금할 수가 없었는데 이게 140억 배럴이 어느 정도냐면요. 전 세계 15위 매장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브라질이 127억 배럴인데 브라질을 제끼고 15위인데 브라질이 우리나라가 14위고 우리나라 위에 이제 카타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 그러면은 우리나라도 이제 중동 국가처럼 오일머니를 펑펑 카타르처럼 오일머니를 펑펑 쓸 수 있는 것인가? 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관례에 굉장히 어긋나는데 쉽게 얘기를 하면은 저는 뭐 석유가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 배제를 하진 않아요. 그거는 뭐 여러 가지 이제 정부가 검토를 하고 했으니까 그런데. 지금 오늘 그 액트지오 관계자 비트로 아브레우 박사가 오늘 들어온다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어제 이제 뭐 매일경제라든지 인터뷰를 했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오늘 이제 자세한 얘기를 하겠다고 하지만은 아직 석유와 가스를 발견한 건 아니다. 올해 말에 심해에 시추공을 뚫어서 평가를 해봐야 알 수 있다라고 언론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사자가 이거를 지층 검사를 한 당사자가 아직 석유를 발견한 게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데 대통령은 왜 갑자기 이거를 본인이 직접 나와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조금 너무 과도하게 이제 부풀리기를 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거 사례를 보면은요 쉽게 얘기하면 이거는 산업부가 보도자료 하나 낼 사안이에요. 옛날에 이런 거 한다라고 하면은 왜냐하면 완전 이거는 지금 시작 단계거든요.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니까 보도자료 하나 내서 우리가 이제부터 여기 검사를 했고 이제 시추를 시작하겠다라고 정도 하는 건데 이거를 산업부에서 대통령한테 보고한 지 하루 만에 이게 갑자기 대통령이 한 아프리카 정상회의 하다가 헐레벌떡 달려오셔가지고 이거를 하고 가시는 게 이게 맞느냐. 좀 과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민주당이 굉장히 진보적일 것 같은데 어떻게 자원 개발만 되면은 이렇게 퇴행적인 얘기를 하고 오히려 국민의힘과 정부가 이렇게 어떤 적극적이고 생산적으로 나오는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딱 떠오르는 것이 이런 자원 개발과 관련해 가지고는 자유보수 진영에서는 상당히 적극적, 긍정적, 생산적 이런 취지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그게 되냐? 해보지도 않고 되냐? 되냐? 해보지도 않고 가만히 있으면은 가만히 되는 거예요, 진짜. 뭐냐면은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이 나와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맞는가에 대해서는 저도 진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진짜면 어떡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어떻게 해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60년대에 케네디가 먼저 이제 그 달나라 가겠다는 그런 어젠다를 던지는 것처럼 이 부분도 대한민국 에너지 독립국을 위한 또 어젠다를 던졌다. 그리고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의 어떤 그 뒷받침되는 그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직접 나선 것이 아닌가 하는데요. 다만 아직까지는 저 또한 반신반의 한 70%는 믿고 한 30%는 좀 의문인데요. 오늘 뭐 미국에서 전문가가 들어온다고 하는데 오늘 내용을 봤더니만 우리 한국 기술로서 그 탐지를 했고 그 데이터를 미국에 줬더니만 미국에 있는 이 전문가들이 그 데이터를 검증했는 결과 이런 정도의 어떤 데이터가 나왔다라는 것을 대통령이 말씀드렸고 확정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그 정도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점에서 우리의 이제 향후의 과제는 그것을 실현해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거를 정략적으로 이용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의 산유국의 꿈을 무산시킬 죄를 뿌릴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아니 뭐 아니 그러니까 정략적으로 이용한다고 비판을 하면은 갑자기 있던 석유가 없어지고 뭐 산유국의 꿈이 없어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석유가 있으면 나오는 거예요. 이거를 무슨 그러니까 산유국의 꿈을 무산시킨다고 말씀하시는 건 과한 거고. 아, 석유 나오면 안 좋은 사람이 뭐가 있을까? 알래스카는 그 석유 기본소득도 줘요. 석유 나오는 만큼 주민들한테 그거 소득도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뭐 그 돈에 석유가 나오면 어떻게 쓸지 모르겠으나 2천조 원이라고 하니까. 근데 올해 2월 23일에 중앙일보가 이거 단독 보도했거든요. 이거를 단독 보도한 게 아니라 석유공사가 이쪽에 동해 쪽에 이제 시추해서 이제 뚫는다라고 했는데 그때는 11조 원 정도로 석유가 있을 것으로 우리가 추정을 한다. 그리고 한나에 600억 정도 이제 든다 이렇게 나왔는데 이미 이 보고서는 액트지오 보고서는 작년 말에 이미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5개월간 검토를 해가지고 나온 건데 이게 이제 완벽하게 일치하지는 않겠지만은 이게 어떻게 갑자기 2천조 원이 됐는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140억 배럴이라고 하는 거는 쉽게 얘기를 하면 지표 검사를 해서 일종의 주파수를 쏴봤더니 여기가 쉽게 얘기하면 비어있더라. 여기에 그래서 석유가 들어있을지 가스가 들어있을지 아니면은 뭐 모래 물이 들어있을지 뭐 이거는 잘 모르지만은 이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어느 나라도 이런 식으로 대통령이 나서가지고 지표검사 시추 승인이나 경제성 평가도 아니고 지표검사해가지고 나온 거를 가지고 확정적으로 이런 식으로 이 정도의 매장량이 있다라고 얘기를 안 해요. 이거는 국제 표준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이거를 근데 지금 카타르 다음에 우리나라가 순위가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이게 일종의 뻥카죠. 그러니까. 아, 뻥카. 아, 근데 왜 수식이 올라가죠? 모든 걸 그런 식으로 뭐 뻥카다 이렇게 비판하는 것은 조금 지나친 그 평가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얘기하셨던 그런 각종 어떻게 보면 지표 조사라든가 그런 것들이 다른 데서 나오는 게 아니고 정부 자료에 나온 겁니다. 정부 자료가 말씀드렸듯이 지표 조사하고 실질적으로 그 탐지해서 얼마 나오는지 그런 뒤에 보면 밑에 우리가 그 각주로 해서 다 있던 그런 내용들을 지금 언론 보도를 하고 있는데 그런 거 얘기 안 하고 대통령한테까지 했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걸 뭘 할 때 물론 100% 지금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100%라고 할지는 않습니다. 어제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뭐라고 했습니까? 실제 이 정도 사안에서 경제성이 있는 시추로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 20%. 그건 거꾸로 말하면 실패 가능성도 80%예요. 그렇지만 실제 다른 일반적인 어떤 그 자원 개발과 관련해 가지고는 이 20%는 저는 어마어마하게 높은 가능성이라고 봅니다. 오히려 지난번에 어땠습니까? MB 때 해외 자원 어떤 그 개발을 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했는데 그 다음 문재인 정부가 들어와서 그걸 해서 얼마나 많은 그 우리 공무원들이 고초를 겪었습니까? 그런데 히토류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면서 오히려 MB 때의 어떤 해외 자원 그 광물 개발 정책이 빛나는 그런 부분을 보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견제도 하지만 기대도 보이는 이런 어떤 양면성 있는 균형성 있는 어떤 야당 내지는 국민들의 시각이 네. 필요한 것이다 저는 봅니다. 네. 이 문제는 이쯤 하겠습니다. 네. 그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전면 재수사하는 내용의 특검법을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했죠. 이 문제 좀 토론해 보시죠. 예. 그러니까 두 가지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이제 이 사건 자체가 처음에 시작은 이화영 경제부지사의 이제 법인카드 쌍방울 법인카드를 유용한 걸로 이제 시작을 했다가 이게 이제 800만 달러 대북 송금으로 이제 바뀌었고 바뀌었다기보다는 거기로 이제 연장이 확장이 된 거죠. 그래서 500만 달러는 이제 스마트팜 대납 비용 경기도가 해야 되고 그리고 300만 달러는 이재명 대표의 방북 비용 대가 대신 이제 비용을 지불한 걸로 이제 검찰은 주장하고 있고 이제 아니다라고 이제 이화영 측은 얘기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여기에서 이제 전면 재수사의 단초는 역시 이제 술자리 회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어가 들어오고 김성태 회장하고 같이 뭐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거는 검찰 쪽에서는 아니라고 하고 있고 이화영 지사는 뭐 이제 일부 진술이 바뀌기는 했지만은 대체적으로 뭐 그런 정황이나 이런 거는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진상을 밝힐 필요는 있겠다. 진상을 밝힐 필요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있는데 이게 꼭 특검이어야 되느냐는 조금 저는 조금 유보적인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만약에 이렇게 회유나 검찰 공무원들이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이건 공수처가 수사를 하는 게 맞지 않나 그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런 공무원들 기강을 잡으라고 있는 데가 그러니까 불법 행위가 있으면은 하는 게 이제 공수처잖아요.
그래서 공수처가 먼저 수사를 하게 하고 실제로 그런 회유 자리가 있었는지 뭐 이런 것들 회유가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하는 게 우선인데 특검을 함으로써 부작용은 너무 특검에 난발한다 뭐 이런 게 좀 좀 예. 인식이 있을 것 같아요. 예. 저는 제가 국회의원이면은 민주당 사법방해 특검법을 발의하겠습니다. 이게 사법방해가 아니고 뭡니까? 좀 전에 김진일 평론 같은 경우에는 마치 지금 뭐 그 이화영을 회유하기 위해서 검찰이 뭐 그 광교에 있는 검찰청 앞에 있는 우리 연어회도 사오고 뭐 했다고 하는 게 사실인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사실인가 한번 입증 한번 해보십시오.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는 작년 6월 30일에 그렇게 했다고 했다가 그것 아닌 거 밝히니까 7월 3일이라고 했다. 7월 5일이라고 했다가 그럼 진짜 그게 그 사실이라고 하면은 고소해라라고 했더니만 머뭇머뭇 하더니만 뭐라고 했습니까? 진짜 그걸 했다고 해서 직권남용으로 고소했는 것도 아니고 그게 그 어떻게 보면 교정시설도 아닌 검찰 이 교정시설에서 어떤 그런 보안시설에서 뭘 가지고 왔다고 해가지고 엉뚱한 걸로 해서 고발했는지 이런 모습을 보면서 스스로도 사실이 아니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건 아닙니까? 이게 바로 사법농단 아닙니까? 그리고 이 내용 자체는 어떻게 보면은 만약에 이제 6월 7일 다가오는 금요일이죠. 그 이화영에 대한 1심 판결이 수원지방법원에 올 경우에 그것에 대해서 이제는 사법부조차도 증거를 위조했는 것을 가지고도 유죄로 판결했다라고 하면서 이제는 뭐 사법부 탄핵 깔기 위한 밑자락 까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민주당에서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법 훼손죄란 거를 만든대요. 그래가지고 검사나 판사가 잘못 판단하면은 판검사 처벌하겠대요.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1심엔 유죄됐는데 2심에 이재명이 무죄가 나왔다. 이러면 1심 법원 판사 깜빵 가는 법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뭐냐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방탄 이재명 방탄법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것이죠.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좀 너무 왜곡이 심하셔가지고 한번 입증해 보세요. 아니, 그게 아니라 일단은 주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화영 측에 주장이 있는 거고 그게 검찰 측에서도 아니, 주장이 주장을 있는. 하려면 근거가 있어야죠. 아니 그러니까 그 근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얘기를 했고 제가 뭐 이화영이 아니 증거를 좀만 얘기를 들어주세요. 그러니까 제가 이화영을 옹호하려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얘기를 했고 거기에서 검찰에서는 뭐 예를 들면 그 CCTV나 이런 거를 그럼 아니라고 뭐 공개를 하든지 여러 가지 했는데 그게 정확하게 나오지 않으니 그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CCTV를 가려볼 필요는 있겠다라고 제가 그래서 공수처 수사를 얘기를 한 거고요. 그러니까 사법방해 이거는 너무 좀 뭐 많이 나가신 건데 예를 들면은 뭐 이원석 검찰총장도 검찰에 대한 겁박이자 사법부에 대한 압력이라고 얘기를 하고 뭐 이거를 이제 뭐 사법부가 지금 판단을 못 내리게 하려고 한다라는 건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특검을 만약에 이게 특검이 돼요. 뭐 대북송금 특검을 하면은 법원이 어이쿠 특검을 하니까 우리가 그러면은 이화영한테 무죄를 내려야 되겠네 이렇게 판단할까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법원하고는. 그리고 1심에서 2심이 뒤집어진다라고 지금 그거를 뭐 지금 뭐 그 민주당에서 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기소와 관련해서 특히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를 하거나 증거가 없는데 무리하게 기소를 했는데 아무런 책임에 지지 않는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제동을 걸어야 되겠다. 기소를 무조건 기소 만능주의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견제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취지에서 하는 거지 이거를 모든 거를 다 이런 식으로 이제 연결을 짓는 거는 좀 과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정치적인 걸 떠나가지고 범죄 피해는 있는데 증거가 명확하지 않고 그 피의자가 딱 잡을 때일 때 그때 기소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실질적으로 법무연수원에서 어떻게 보면은 신임 검사 연수할 때 내는 그 문제가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런 케이스에서의 나름대로의 정답은 뭐냐면은 무죄가 설령 나온다고 해도 그 사건은 기소해야 된다는 게 그 제가 알기로는 신임 검사 매뉴얼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국정농단 사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혹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해서 기소를 했는데. 사실 화이트 칼라 범죄란 것이 입증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현금으로 주고받고 뒤에서 모든 게 아주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기 때문에 그런 것을 거악을 입증해서 처벌하는 것이 대검 중수부였고 특수부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대검 중수부 특수부를 통해 가지고 과거의 정권이 바뀌니까 그 전 보수 정권에 대해서 그렇게 칼날을 휘두르더니만 그 칼날이 본인들에 오니까 이제부터는 검수완박해서 싸그리 없애버린다. 이제는 그 수사를 해오니까 이제는 검찰 수사에 대해서 특검까지 한다는 말이 이게 도대체 대한민국의 권력이 모두 민주당 겁니까? 저는 법조인으로서 이런 사태에 대해서 정말
어떤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감정을 가지고 자, 있습니다. 예, 이 문제 여기까지 하고요. 또 다뤄야 될 주제가 더 있어가지고요. 김정숙 여사 그 의혹과 관련된 네. 특검법을 국민의힘에서 윤상현 의원이 발의했는데요. 예, 이번에는 최진영 변호사부터. 민주당 반응을 보면은 물론 뭐 친명 쪽에서는 가만히 있으신 것 같고 친문계 쪽에서 굉장히 그 격렬한 반응. 특히 어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여사께서 형사 고소를 하겠다. 뭐 이런 반응을 나오는 거 보면은 사법 대응하겠다. 예, 사법 대응하겠다. 형 예. 사법 대응이 뭡니까?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는 건데 한번 해보시죠. 정말 저 이가 저는 한번 하시면은 이게 사실 적시로 명예훼손을 하는 것인지 허위 사실 적시로 명예훼손을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판단이 있을 겁니다. 만약에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이제 고소를 하면 네네. 이게 허위 사실인지 아닌지를 법원에서 밝혀야죠. 재판 과정에서 밝혀야 되는 수사 거죠. 과정에서 밝히는 거죠. 수사 과정에서 해서 네. 과연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사실 도정환 장관이 갈 때는 2천여만 원, 3천만 원이 넘지 않은 비용인데 그 도정환 장관의 특별수행원 자격으로 김정숙 여사가 가게 되면서 이게 공군 2호기를 때우고 거기에 휘장이 들어가고 거기에 밥값으로 6천여만 원이 들어갔다라고 하는 지금 구체적인 공문서가 나왔습니다. 뭐가 거기가 그 문제란 것이죠. 그 내역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를 하고 그럼 한 끼에 38명이 갔는데 나누기를 해보면은 한 끼에 44만 원 정도 되는데 아마 그 서울에 있는 최고급 호텔 제일 꼭대기에 있는 일식집 가도 아무리 비싸도 40만 원 넘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러면은 하늘을 날면서 금가루가 담긴 음식을 먹었습니까? 그런 국민에 대한 의혹 제기에 대해서 국민의 입에 재갈을 물린다고 하면서 법을 어떻게 그 고소를 한다? 네. 마치 저는 어떤 느낌이 드느냐 하면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댓글 테러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양념이죠. 해놓고 정작 본인한테 대해서 비판이 오니까 형사 고소했던 그런 모습의 대자비를 보는 것 같습니다. 네. 김준일 평론가. 아니 뭐 문제가 있으면은 수사를 하면 되는데 이게 이제 특검까지 갈 사안인가 좀 그런 생각 들어요. 일단은 그 6천만 원 이제 식대 뭐 이거 그러니까 비행기를 이제 우리가 비즈니스를 타느냐 이코노미를 타느냐 뭐 퍼스트 클래스를 타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잖아요. 예를 들면은 퍼스트 클래스 1등석 타면은요 비행기 값이 대략 이제 1,000만 원 정도 합니다. 그 마일리지로 타는 분도 많고 하지만 어쨌든 그러면 여기에 이제 식대가 어떻게 책정이 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비행기 등급에 따라서 사실은 그 식대라는 게 굉장히 유동적이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거를 왜 특검까지 가죠? 이거는 문체부가 웃지 마시고 들어보세요. 왜냐하면은 이게 문체부가 대한항공한테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비용을 당시에 그러면 지금 문체부가 밝히면 돼요 이거를 예, 왜 이거를 특검을 가는지 잘 모르겠고요 만약에 문체부가 밝히기 싫으면은 제가 본 언론 보도는 이제 언론이 문체부에도 취재를 했고 또 대한항공 측에도 취재를 했는데 문체부는 이유를 밝히지 않고 내역을 밝힐 수 없다 그랬고 대한항공도 내역을 밝힐 수 없다고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예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그러니까 문체부 입장에서는 뭐 안 밝힐 수도 있고 대한항공에는 밝힐 의무가 없으니까 제가 말하는 건 그러면은 국민의힘이 빨리 고발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검찰이 압수수색을 하면 돼요 문체부를. 그래서 내역을 가져와 가지고 도대체 무슨 내용이 있는지를 그러니까 이거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마치 그럼 대한항공이 문체부로부터 6천만 원을 받아서 일부를 뭐 리베이트를 김정숙 여사를 줬다라는 건지 뭔지 제가 이거는 잘 이해를 못하겠고 여기 이제 다섯 개거든요. 인도 방문의 이제 뭐 적절성 하나 그리고 오특활비 그리고 그 경호원으로부터 수영 강습 받은 거 그리고 그 디자이너 딸 친한 디자이너 딸을 계약직의 행정관으로 의전 담당한 행정관으로 한 거 그리고 그 행정관하고 문다혜 씨하고 동거래한 거 뭐 이건 건데 다섯 번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주지검에서 이미 수사 열심히 하고 있고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그거 수사하다가 지금 영전한 거거든요. 지금 전주지검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그러니까 검찰 수사를 못 믿겠다라는 건지 뭐 잘 모르겠고 그래서 저는 뭐 의혹이 있으면 하면 됩니다. 근데 이거를 특검까지 해가지고 하니까 저는 빨리 배현진 의원이나 아니면 윤상현 의원이 여기 문제가 되는 것들을 빨리 고발을 좀 해가지고 빨리 이거를 검찰에서 수사를 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예, 그냥 수사로 갈 일이지 특검으로 갈 일은 아니다. 그런데 뭐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면 수사해야 된다. 이제 이런 취지의 말씀이시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근데 정말로 수사가 필요한 게 어떤 건가 조금 저는 의문이 들기는 해. 왜냐면 이건 정치적으로 사실은 어느 정도 그 부분은 심판을 받았고 판단을 받은 부분이 대부분이라서. 예, 수사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최진영 변호사 말씀을 듣고 또 반론해 보시죠.
어느 대목이 수사가 필요합니까? 특검이든 아니면 검찰이든 공수처든. 그렇습니다. 사실 그 제일 그 어떻게 보면 타지 마할의 진실을 요구합니다. 타진요, 제2의 타진요를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요즘 타진요인 것 같습니다. 타지 말아야 할 공군 여기를 왜 탑니까? 예, 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우리가 민간법으로 얘기하면은 배임횡령죄, 우리가 국가 공무원 내지 그것으로 얘기한다고 하면은 국고 손실죄의 혐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지금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밝히기 어렵다고 하고 있고 지금 대한항공 사실 저는 대한항공 관련해서 여러 가지 업무를 하기 때문에 뭐 그런 케이터링 서비스나 이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제가 조금 아는데요. 본인들은 이제 뭐 영업 비밀이니까 뭐라고 할 수는 없죠. 내가 대한항공에서 퍼스트 클래스에 제공하는 캐비어하고 와인이 어떤 건지 이것도 사실은 외부의 영업 비밀이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거기에 진짜 고급 와인이라든가 위스키라든가 이런 것이 안 들어가면은 우리가 그 투뿔 등심이 들었다 한들 그것보다 어떻게 비싸겠습니까? 그것은 합리적 의심 아닙니까? 그럼 그거에 대해서 본인들이 해명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국민을 겁박하면서 사법 어떻게 보면 고소를 한다고 해요. 어떻게 특검을 한다고 하니까 특검 주장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게 국민한테 하는 것도 아니고 국민의힘 관계자들에서 고발한다. 쉽게 말하면 윤상현 고발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식으로 해서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을 협박을 하는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도 정말 국민의힘에는 힘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도 아무런 반응이 없는 겁니까? 예, 반론하실래요? 그러니까 뭐를 수사를 해야 된다는 건지 제가 정확하게 못 들어가지고. 제가 들었잖아요. 국고손실죄. 배임횡령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밝혀내려면요. 빨리 문체부를 압수수색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잠깐만요. 3년이 넘었는데 아직까지 조사를 하고 있어요. 김정숙 여사가 6천만 원을 지금 그거를 어떻게 내역을 있는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빨리 문체부를 압수수색해야 된다고 이게 필요하면은 제가 수사 뭐 이런 것까지 수사를 하는 게 맞느냐 저는 그런 생각은 들어요. 이런 거는 도덕 그러면 예를 들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532억 원 예비비를 더 써가지고 지금 뭐 외교를 이제 하셨다고 하는데 내용이 있는데 굉장히 러프해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내용이 없으면 그러면은 도대체 뭐 했었느냐 이런 거 하나하나씩 다 파고 들어가면은 굉장히 다 피곤해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이 정도는 저는 도덕적으로 정치적으로 비판을 받게 내비두는 거지 이거를 수사를 하는 게 부적절하다고 보지만은 정말 필요하면은 빨리 우리 검찰 잘하잖아요. 압수수색. 빨리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했습니까? 예. 국정농단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국정농단 아닙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은 문재인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뽑은 것이지 김정숙 여사를 대통령으로 뽑은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 공적 기구의 사적 유용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은 의혹을 제기하는 건 아닙니까? 오히려 김대중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휘여 여사가 짧게 제가 예, 그거 짧게 얘기해요. 예, 예. 이휘여 여사 같은 경우에는 진짜 어떤 대통령의 특별 어떻게 보면 그 대사 자격으로 미국에 가가지고 그것도 갈 때에 민항기를 타고 가셨단 말이에요. 그런 모습이 있는데 무슨 거기에 가면서 영부인의 1호 어떻게 보면 그 단독 외교라는 식으로 해서 표현을 합니까? 그리고 또 허황후 그것도 개장식도 아니고 기공식이었어요. 그런데 그 뭐 변방에서 그 중심으로 한 책에 보면은 마치 문 대통령이 그게 개장식인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팩트에 틀린 것이죠. 자, 아니 그러니까 뭐 저는 모르고 이거는 외교 문제라서 사실 민감한 건데 인도 측에서 먼저 문재인 대통령한테 와달라고 요청을 했고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5개월밖에 안 됐으니 가기 어렵다고 했고 그래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나 총리 얘기가 나오다가 뭐 국정감사를 인 것도 안 됐고 그래서 도종환 장관이 가기로 했는데 초청장을 뭐 누가 먼저 요청했네 이런 진실 공방이 있고 결과적으로 보면 초청장이 김정숙 여사하고 도종환 장관한테 갔어요. 그리고 이게 가서 문제가 생겼습니까? 그러니까 왜 인도하고에?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외교 문제라서 이거를 파기 시작하면 인도에서는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볼까? 타지마할에 무슨 쓰레기 취급하고 지금 이런 상황이 돼버린 거잖아요. 타지마할 가면 안 됩니까? 그럼 뭐 엘리자베스 여왕은 그러면 안동의 하이마을 가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 일정 중에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홍보가 될 수도 있는 건데 인도에서 문제를 삼지 않는 거를 지금 이런 식으로 파헤치는 게 맞냐는 물론 도덕적으로 비난할 수 있는데 이거를 수사를 하자라고 하면은 이거는 너무 과하다는 거죠. 그러면 북한에서 문제 삼지 않는다고 이화영 대북 송금 문제 안 삼는 겁니까? 이거는 국내 문제인 것이지 어떻게 그런 비유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국내에서 있는 범죄는 국내에서 해야 되고 그것이 국정농단이라고 입증해야 되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이게 왜 범죄입니까? 예. 예, 오늘 본격 토론 정말 본격적으로 토론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
패널들께서 정말 아주 치열하게 토론을 하실 때는 진행자인 저가 가급적 안 끼어드는 것이 예, 토론을 위해서는 더 좋다고 저는 평소에 생각을 했기 때문에 성공합니다. 예, 예, 두 분 말씀을 최대한 많이 들어드리려고 했는데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예, 토론 과정에서 다소 좀 격한 표현 또 좀 적절치 않은 표현들이 좀 나온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그것도 제가 그때 아, 그 표현 안 됩니다 이렇게 제재하면 이 토론의 흐름을 끊을 것 같아서 지켜봤습니다만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돼서 그런 점을 제가 청취자 여러분께도 좀 양해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두 분께서도 치열하고 격렬하게 하시되 그래도 적절치 않은 표현은 좀 이렇게 자제해 주시는 그런 모습을 좀 부탁드리면서 마무리 짧게 한 말씀씩 제가 듣겠습니다. 일부러 마무리 말씀 드리려고 제가 이렇게 마무리를 좀 일찍 시작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모든 게 그 일반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특별은 예외입니다. 그래서 원칙이 통하는 사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정치의 사법화, 사법의 정치화가 우리 정치에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정치적으로 비난을 할 것과 뭔가 이제 수사를 해야 될 것은 좀 구분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네. 짧게 부탁했더니 너무 짧게 하셔가지고 시간이 1분이나 남았어요. 아, 그래요? 그럼 조금 더 말씀드려야죠. 그렇습니다. 왜 이런 그 김정숙 여사 특검이 나왔겠습니까? 이른바 삼김 특검이 왜 나왔겠습니까? 좀 전에 얘기하신 것처럼 기존에 검찰이 있고 거기에 또 옥상옥으로 어떻게 보면 민주당이 공수처 만들었고 그것도 못 믿는다고 해서 10년 전에는 일반 특검법을 만들어놨는데 10년이 넘도록 그 특검법 안 하고 있어요. 오히려 진짜 김건희 특검법을 해서 거부권 유도하지 말고 진짜 특검하려고 하면은 상설 특검으로 하십시오. 제가 보기엔 민주당은 김정숙 여사 특검 진짜 국민의힘 발의하면은 같이 하자라고 해서 받을 기세인데 정말 할 수 있을까 국민의힘이 그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 여기서 본격 토론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토론이 좀 치열하다 보니까 다소 좀 적절치 않은 표현이 중간중간 섞여 나갔다는 점 제가 다시 한번 청취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본격 토론 최진영 변호사, 김준일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6월 5일 수요일 전격 시사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고성국이었습니다. 내일 아침 7시 20분 여러분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